그러면 오늘의 아트 차라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이쁜 아트 액자가 또 나와가지고 아트 액자에다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패턴 아트를 보여드릴 거여서 조금 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패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트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 아이. 요 아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것도 제가 색상만 바꿔서 요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지금 색상을 레드로 바꾸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아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베이스로 사용한 컬러는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애쉬 베이지입니다. NA01번 애쉬 베이지.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요 아트 기법 많이 보셨죠? 제가 저저번 주쯤에 러프 레오파드를 했었는데 그거랑 베이스 까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가 여기에 사용된 글리터는 샴페인과 골드 그리고 브론즈예요. 이렇게 세 가지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거기에다가 스탠다드 화이트. 이 글리터를 팔레트에다가 덜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는 컬러가 연한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주 소량만 덜어주신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 맞아요. 원래는 제가 아트 할 때는 립브러쉬로 했어요. 원래는 립브러쉬로 했는데 이렇게 내장솔대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소량만 사용하셔서 사선으로. 골드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한 번에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겹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브론즈.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트가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벌써 느낌이 나왔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예쁘다. 게다가 저는 원래는 립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아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냥 나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장솔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이것도 내장솔대 이용해서. 이게 글리터가 밑에 깔리면서 거친 느낌을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해주시면은 완전 거친 질감이 제대로 살아나요. 자, 소량만, 이때도 소량만 사용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거친 질감이 표현이 됩니다. 완전 거칠거칠해졌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아트가 끝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매트탑으로 하실 거다. 제가 지금 유광이랑 무광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거친 질감을 조금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트탑으로 마무리할 거야 하면은 오즈탑이나 이런 걸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하시고 나서 무광 탑 바르시면 되고요. 유광탑으로 하실 거면 그냥 바로 유광탑으로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유광탑으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바로 어딕션 탑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딕션 탑이 살짝 점도가 있어서 글리터 요철 정도는 가볍게 오버레이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베이징 라인이 전체적으로 흐르지 않게 점도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요철이 다 매끄럽게 표현이 됐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아트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제가 블러디 부케 컬렉션에 있는 블러디 레드를 사용을 했거든요. 블러디 레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요거 레드 브릭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뉴트럴 애쉬 컬렉션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그래서 뉴트럴 애쉬 컬렉션이 있으신 분들은 레드 브릭 컬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투명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블러디 레드로 했습니다. 자, 블러디 레드 전체적으로 풀코트 해줄게요. 블러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환선 핏빛 버건디 컬러예요. 그래서 살짝 투명감이 있습니다.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얘가 핏빛 버건디인데다가 원코트고 쓰리코트이 완전 색감이 달라요. 이렇게 손에다가 원코트 하시면은 정말 피색깔. 여기서 조금 더 양 많이 해서 얹어주시면 좀 더 어둡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진짜 핏빛 버건디를 바르고 싶어 하시면 블러디 레드 추천드릴게요. 얘는 진짜 보여드리면 다 그냥 바로 구매하시는 그런 버건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볼까요? 되게 맑게 올라가는 거 게다가 손이 까마신 분들도 손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급스러운 버건디. 그 다음에 UI는 뉴트럴 애쉬 컬렉션에 있는 레드브릭 비교해봐 드릴게요. 레드브릭은 말 그대로 진짜 벽돌 색깔이에요. 방금 표현한 게 블러디 레드, 블러디 레드 원콧 했어요. 자, 요렇게 차이 느껴지세요? 블러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투명도가 있고 얘는 화이트가 살짝 들어간 벽돌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좀 더 손이 깨끗해 보여요. 하얘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닦아내면 아무래도 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죠? 이게 블러디 레드, 이게 레드 브릭. 블러디 레드, 레드 브릭. 얘가 완전 빨갛죠? 얘가 완전 피색깔. 발라봤고요. UI도 글리터 색상은 똑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베이스 컬러만 바뀐 거예요. 제가 원래 애쉬 베이지로 아까 원코트 했다가 지금은 블러디 레드로 조금 더 강렬하게 바꿔봤고요. UI도 연한 컬러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샴페인 먼저. 그리고 글리터를 도포하실 때는 소량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흩뿌려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선으로 가볍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골드. 중간중간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론즈. 소량만 사용해주세요. 레드랑 브론즈가 또 그렇게나 찰떡이에요. 이렇게.
골라주신 다음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량만 스탠다드 화이트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소량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이트를 하시면 질감이 바로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타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글리터만 했을 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컬러감이 좀 어두워서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질감이, 얘가 바탕이 어두워서 그런지 더욱더 거칠게 나타난 것 같아요, 질감이. 이 아이도 저는 원탑으로 어딕션 탑젤로 탑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 아트는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디어 마이 레드랑 같이 딱 해주시면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이렇게 컬러만 바꿨는데, 지금 글리터 색상도 똑같았잖아요. 컬러만, 밑에 컬러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달라져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다양한 컬러들로 조금 변화를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이렇게. 자, UI도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베이지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어떤 게 좋으세요? 아, 매트도 이쁜 것 같아요. 이거를 매트랑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트 한번 해볼까요? 반만 매트? 저희 피오떼 사왕가 실키 탑즈를 반만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 부분 깨끗하게 좀 닦아낼게요, 정리. 이렇게. 아직은 티가 잘 안 나시죠? 경화하고 나올게요. 자, 미경화 닦아내도록 할게요. 반은 무광, 반은 유광. 오. 여기다 이렇게 체인을 딱 하나 둘러주면 예쁘겠네. 요즘 피오떼 아트에 푹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러블리 데이님. 이렇게 반, 이렇게 반반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